것처럼 그림이 먼저 나와요. 요건 고구마인데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알려주니까 고구마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바나나 같이 생긴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바나나라고 알려주니까 이걸 아는 건데 이렇게 공부해 보셨어요? 영어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놓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만 열심히 공부하고 문법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외워서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딱 나갔는데 말이 안 통해. 할수 없이 패키지 여행합니다. 왜? 자유여행 가면 나 말을 못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뇌에다가 새겨주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보시는 것처럼 좌뇌와 우뇌를 나눠서 좌뇌는 보통 이렇게 숫자라든가 문자를 기억하고요. 우뇌는 그림이라든가 소리를 기억한대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와서 공부를 하면서 한꺼번에 개발을 시키니까 좌뇌와 우뇌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그렇죠. 방식입니다. 네. 이중보화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또 장기 기억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모국어 환경을 구축한 상태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단어 하나씩 그림으로 보면서 외웠던 것처럼 진짜로 가능한가요? 네, 프로그램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보시는 것처럼 단어로 들어가도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탭스. 토플, 토익,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골라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학원을 가도 레벨 테스트 먼저 하죠. 외국인이 와서 나한테 말을 시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어를 봐가면서 내가 아는 단어를 체크해주면 요게 조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레벨을 정확하게 판별해주고요. 지금부터 보실게요. Overtake 나왔습니다. Overtake. 그림 한번 보세요. 누군가 앞서가고 Generous. 있는데 따라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제너러스라고 하는데 Generous.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만 주면 Rare. 되는데 이걸 네 스쿱이나 주네. 그래서 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스탑. 잠깐만 보실게요. 그림 보세요. 사자하고 돼지하고 얘네가 사랑에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안 되는 상황이라서 드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드문 일이지. 그래서 드문이라고 각인시키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만 봐도 괜찮았죠? 근데 거꾸로 다시 돕니다. 왜? 영어를 보여주고 단어를 보고 한국어로 받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어를 보여줍니다. 따라잡다. 이게 뭘까요? 네, 아까 보셨죠? Generous. Overtake. 똑같이 연상을 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Generous. 해주니까 이래서 뇌새김 Rare. 학습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요. 한번 머리에 들어왔던 게안 Rare. 나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마흔 되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도 노화한대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외웠던 것도 자꾸 까먹잖아요. 이제 까먹지 않게끔, 잊어버리지 않게끔, 요렇게 탁 캐치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더 Overtake.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외웠는지 지금 보고 계시고, 요렇게 단어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Curb.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필요한 건 회화거든요. 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입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와.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볼게요. 자, 너는 How 개를 몇 many 마리나 dogs do you 키우니? have? 들으셨어요? 이게 원어민의 발음입니다. 근데 원어민의 발음 듣고 How many 마는 거는 dogs 여기에서 do you 많이 have? 보셨죠?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보고 나니까 I 이게 have three 얼마나 dogs.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 있는지를 I 지금 have 파악을 three 해주고요. dogs. 또 들어볼게요. 아니, 이렇게 I have 해주니까. three dogs. 이야.